so with uh, the masks it's going to be uh, really a voluntary thing you can do it and i felt no vulnerability i think it's a great thing to wear a mask i've never been against masks 지금부터는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에 이재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WHO가 발표한 거 보면 지난 24시간 지난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신규 감염자가 23만 명이 넘는다라고 발표가 돼서 이틀 만에 또 기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브릭스 중에 중국을 제외한 이제 브라질, 인도. 또 러시아 이런 국가에서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남미 또는 유럽 남미와 또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환자가 늘어나는 측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잦아드는 측면들이 없기 때문에 좀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교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잦아드는 듯하다가 확 폭발할 때, 이때 2차 유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면도 여전히 교수님은 1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국가별로는 이제 2차 유행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이란 이미 네. 겪었고, 미국도 1차 유행이 끝나기 전에, 자자되기 전에 그러니까 경제 활동 재개하면서 다시 이제 유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2차 유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안정됐다가 또 환자, 또 확진자 한 400명대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면들은 이제 좀 경제제가 더불어서 여러 국가에서 2차 유행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들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주에서 하루에 1만0천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이게 지난 4월에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뉴욕보다도 더 나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수치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던데요. 사석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4월 중순에 피크일 때 3만 명을 피크로 찍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7만 명을 찍고 있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네. 4월보다 더 상황이 악화됐는데 4월에는 뭐 락다운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도 많이 줄이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뭐 일부 주만 좀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 전국적으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락다운을 하게 됐을 경우에 경제적인 타격이 커질 거기 때문에 아예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미국은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맞추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측면들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지난 4월에 미국, 유럽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저희가 네. 매일 같이 이렇게 보도를 하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슬며시 잦아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좀 진정되는 국면이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원래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또 바이러스는 사실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 경제 활동 자체를 너무 위축이 되니까 경제가힘 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 활동을 재개했는데 그거 자체가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제 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되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이제 자기 갈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많이 모이게 되고 또한 뭐 일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파된 사람들이 늘어날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유행이 잦아들었다. 또 이렇게 느슨해지면 이제 다시 재유행했다가 이런 아주 주기적인 반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전형적인 형태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 특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내부에서의 뭐 경제 활동 재개라든가 또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 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혹시 완전히 이 국경의 문을 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닫았다가 다시 열고. 네. 그래서 해외에서 다시 들어가는 이른바 해외 유입 사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건지. 근데 사실 이제 국가끼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왕래가 이제 완전히 열린 곳은 전혀 없어서 국가간 거리는 사실 거의 끊어지다시피한 상황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오히려 그 국가 안에서의 상황들을 통제 못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큰것 같고 지금 주로 인구가 많은 국가들 중심으로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은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런 확산과 관련. 돼 있어서 조직적이지 않은 대응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위입이 어떤 신규 확진자의 주요한 이유다 매일같이 브리핑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니까 이제 숫자 이제 전체 예. 숫자에서는 반 이상이 지금 해외 유입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1 4일 동안 격리를 하고 거의 격리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자가 격리를 시키는데 예. 왜 계속해서 해외 유입 사례라고 브리핑이 되는 것인지 아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그, 들어온 예. 사람들에서 확진이 이제 격리된 상태가 예. 되니까 지금 격리된 사람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사례는 현재 그니까 해외에서 유입한 사람이 지역사회에 감염을 촉발시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게 그러니까 네. 교수님 설명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 네, 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추가로 감염되는 사례는 격리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네, 거의 없다. 네 맞습니다. 거의 없다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 없습니다. 가족 사례 일부는 예.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이 지역 사회 유행을 촉발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60명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대단히 중대한 고비점에 지금 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더확 줄어들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이제 균형점인데 그러니까 양측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 매번 여기 말씀드리는 경제. 그러니까 경제하고 방역을 강하게 한다는 이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수준 정도를 유지를 해야 이 정도는 유지된다는 라 거를 보여주는 거여서 앞으로의 이런 긴장된 상황들을 앞으로 1년 이상은 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치지 않고 버티느냐가 앞으로의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 방역 당국과 우리 전문가분들이 정례적인 회의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예, 이제 매주 좀 하고 생각의 방역위원회는 2주마다 열리고 있고, 그거는 예. 주로 복지부하고 만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하고는 거의 2주마다 토요일마다 이제 위기 대응 관리위원회라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현장의 상황들을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콕 집어서 교회 예배 소모임 이 부분을 지목한 것 때문에 또 기독교도들이 또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네.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근데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그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의 감염 사례로 방역 당국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방역 당국의 방침이 그니까 사회적 거리들을 올리는 건 너무 전반적인 전국적인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위험시설 또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병이 잦았던 지역에 대해서 핀셋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데 최근 들어서 교회 소모임이 그런 가장 주된 형태의 그런 유행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소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런 식으로 제재를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교회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앞으로 교회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좋겠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 단계 올리기 일반에는 아예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갑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제 고향 청령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많은 분들이 애통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울부짖고 법의 심판을 받고 고인을 용서하고 싶었다.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 추가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참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일또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